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쭤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추석 연휴가 너무 길어가지고 어떡해요? 이제 왜 웃으세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집에서 뭐 하시려고요? 네. 아, 나오실래요? 추석이 길다는 말씀 해주시는데 네. 추석이요. 여러분들 잠깐만 눈 감으시면 네. 딱 일어나면 일요일 12시가 돼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갑자기. 마시고. 왜 이렇게 슬픈 이야기를 하세요? 아,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조카들이 맨날 얘기해요. 삼촌, 아우 뭐 이 긴데 뭐 할 거냐 물어보는데 내가 네. 항상 얘기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금방 일요일 다 갈 거니까. 애들이 저한테 엄청 싫어합니다. 그 얘기 듣는 근데 사실 네. 국내 증시는 쉬어도 미국 시장은 계속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 본부장님이나 팀장님은 바쁘시겠어요. 계속 내용을 팔로우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뭐 저는 저희는 뭐 강요하지 않지만 의뢰 뭐 김동관 PD가 이제 팀장이 네. 주말에 계속 휴일에 네. 보금분투하지 않을까 아, 그래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러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요새 우리 네. 김동관 팀장님 유명 인사예요. 뭐 툭하면 네이버 실검에 김동관 네네. 이름 올라와가지고 네네. 깜짝 놀랐어요. 동명인 그분 어떠세요? 아, 네 그분 너무 뭐 이렇게 훈남이시잖아요. 아, 훈남? 훈남이시고 아니, 뭐, 약간 아, 뭐 능력도 이, 좋으시고. 그 이름이 사람들이 다 막 약간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 강조하시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싶은. 네, 알겠습니다. 김동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이제 혼남이다. 훈훈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 H그룹의 장남으로 이제 그 삼세경영 관련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아서 저는 이름 나도 뭐지 이렇게 보다가 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자, 오늘 그럼 미국 주식 이야기 정신 차리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키워드는요. 공매도 얘기 요새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국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요즘에 뭐 니콜라, 나노엑스, 나녹스 뭐 이런 종목들 다 공매도 관련된 세력 들의 발언에 의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출렁이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는데 일단 미국에서 이렇게 공매도가 많은 기업들을 우리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워낙 그 수급이 없기 때문에 이 공매도 이 내용은 네. 나스닥.com에 가서 보십니다. 나스닥.com이요? 예, 공식 사이트죠. 그럼 나스닥 관련된 종목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럼 사실은 뉴욕 종목은 공매도가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기술주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네.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딱 종목을 넣으신 다음에 딱 기업계가 나오면 거기서 숏 인터레스트를 누르게 되면 네. 공매도가 얼마나 있는지 바로 볼 수 있는데요. 아. 한 달에 두 번 발표합니다. 두 번? 네, 두 번 발표하는데 두 번 발표하면 9월 중순, 9월 말에 발표하는데요. 네. 9월 중순분이 9월 말에 발표가 되고 9월 말분이 10월 중순에 한 10월 정도 텀을 줍니다. 실시간으로 좀 바로바로 보여줘야. 왜냐면 바로 반응할까 봐 많은 분들이. 이거 봐, 몰리나면서 공매도 치고 커버하고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보라는 차원이지 따라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약간 텀을 둡니다. 2주 정도.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가 중요한 게 뭐냐면 느는지 감소하는지 그게 폭이니까 네. 되게 중요한 그런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종목들 한번 대입해 보시면서 공매도 비중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차트를 좀 보죠. 최근 네. 공매도 추이가 어땠는지 지금 사이트를 통해서 좀 볼게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S&P500으로 보게 되면 공매도 네. 비중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1.9%로 많이 낮아져 있어요. 오.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왔는데 약간 끝에 보시면 약간 올라왔잖아요. 최근에 약간 빠지면서 공매도가 몰리는 그런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올해는 공매도가 다 죽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려웠다는 거죠. 시장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 종목 외에는 전부 다 공매도 비중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그렇게 돈을 못 벌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 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니콜라든지 나노엑스 쪽으로 몰리는 게 아닌가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군요. 예, 이제 올 초 이후에 예. 공매도를 칠 종목들이 사실 없을 정도로 뭐 일부 종목 제외하고는 많이 이제 회복하는 움직임에서 그분들도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려면 열심히 더 종목을 예. 찾아야 되니까. 한 사례가 테슬라의 공매도 친 세력이 네. 주가가 7배 올라가면서 네. 1억을 만약에 공매도 쳐버리면 6억을 갖다 넣어야 됩니다. 예. 예, 그 정도로 많이 손해보면서 상당히 공포의 어떤 한 해를 보낸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이제 네. 빅세븐이라고 하는 요새 잘 나갔던 종목들의 네. 공매도가 과연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을지 궁금해요. 사실 뭐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매도가 좀 늘어났을 것 같긴 한데 팀장님 어때요?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네.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종목이죠. 그쵸? 빵주, 뭐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까지 보시면 공매도 비율이 0.5에서 1% 0.5에서 꽤 낮네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만약에 100개 가지고 있으면 네. 1% 정도 미만만 지금 이 공매도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 테슬라 지금 현재 예탁원 기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유를 그렇죠. 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미국 10대 투자자가 뭐 0.9% 정도인데 우리나라 세력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지금 이 테슬라의 공매도 비율이 약 8% 가량 됩니다.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되게 높네요. 높죠. 네. 근데 잠깐만 저희가 두 달 전으로 돌아가 보면 네. 200억 달러 왠지 나치지 않습니까? 200억 달러? 네. 미국 200억? 최초로 이 테슬라가 공매도 규모가 200억 달러에 육박했다는 그 소식을 네.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는 더 높았었다. 그렇죠. 그때 테슬라의 공매도 비율이 3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두 달 후에 갑자기 이렇게 테슬라가 주가가 계속 오르고 심지어 이 흑자가 전환이 되면서 4분기 연속 흑자가 전환이 그쵸. 되면서 S&P500에 편입이 되냐 마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지금 더 다음에 보시면 니콜라 그리고 나녹스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새 요게 가장 네. 그 공매도라는 키워드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됐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그 보름 사이에 얼마나 공매도가 늘어났을지 많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니콜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거의 15% 가까운 공매도 세력이 유지가 되고 있고 나녹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니콜라나 나녹스나 둘 다 상장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그쵸. 때문에 이 정도로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많이 없어서 그런 상황이고요. 네. 나녹스 같은 경우에 지금 6.68% 그러니까 거의 7% 가까운 그런 비율이 되는데 이것도 상장을 정말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정도 비율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뭐 니콜라나 나녹스는 뭐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워낙 유명해졌고 우리나라에서도 기사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더 깊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지금 이 두 종목들이 공매도 세력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지는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 나와 있는 이 수 네. 이거로 보여드리면 이게 공매도 수량이에요. 아 수량. 네, 그러니까 수량인데 200만 주인 네. 거고 이거는 네, 그렇죠. 2천만 주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950만 주에서 2,200만 늘어난 것은 네. 두 배 이상 증가한 거 아닙니까? 아주 많이 증가했다. 아주 그러네요. 많이 증가했다. 보통 이 공매도 수량이 보통 10% 안팎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네. 장이 안 좋으면 10% 더 치고 많이 좋아지면 감소. 근데 이거는 뭐냐면 두 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매도에 참여했다고 예,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노엑스 같은 경우에는 50만 주에서 220만 주면 네 배면 엄청 많다. 예, 더 많이 쳤다. 보름만에. 예, 보름만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공매도 세력이 계속 뉴스를 흘리면서 네. 그때마다 주식을 계속 공매도 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뭐 물론 정말 실제가 안 좋아서 얘기한 것 수도 있는데 작전 아니에요? 작전? 이런 건? 대놓고 작전하는 거 아니에요? 작전이요? 네. 그렇죠. 아니 그렇죠. 이거,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하면서 근데 그 얘기했던 그 부분이 만약에 공식적으로 사실을 밝히면 작전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들은 지금 맞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물론 의혹이 있지만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많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네. 일단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다. 지금도 아마 증가하고 있을 것이다. 보통 한 달, 두 달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온 것처럼 보름 만에 두 배, 보름 만에 네 배라는 거는 좀 엄청난 수치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 만약에 9월 말자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 이만큼 더 증가했을 걸로 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만약에 어떤 명확한 어떤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서는 점점 더 많이 쌓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내가 보유한 종목에 공매도가 쌓이는 거 봐도 주가 빠진다고 대략 감이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보시면서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죠. 근데요, 반대로 우리가 테슬라를 놓고 봤을 때는 테슬라 공매도가 30%까지 올라갔는데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은 공매도가 올라간다고 무조건 주가가 하락한다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늘 얘기했지만 공매도가 붙을 때, 네. 붙을 때는 보통 아시겠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4분기 연속 흑자가 나고 있고 그쵸.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 팬심 플러스의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상황이 갔단 말이죠. 오히려 네. 저는 그때 공매도 쳤던 사람이 좀 약간 잘못된 게 아닌가 네네. 올라간 시기였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쵸. 아무것도 없잖아요. 상황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다고 보고 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내용 두 가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해명 자료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회사에서 적극적인 이야기를 안 하는 걸까요? 제가 매일 시킵니다. 뭐 얘기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나요? 없어요? 니콜라 나노스? 네네.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이 IR 담당자들 뭐 하는 거예요? 아 정말 이 꿈과 희망이라는 단어가 네. 어울리는 그런 기업들인데 정말 꿈과 희망을 잃게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기업들이라서
아빠 참 아쉽습니다. 아 니콜라와 나눅스 이 종목들을 이제 가지고 계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국내에서도 많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결론이 날지 추석 끝나면 또 결론 좀 빨리 났으면 좋겠는데. 네. 네. 뭐 추석이고 저희 상관없어요. 그쪽에 할 거니까. 근데 하니까. 오히려 이거보다는 9월 말일자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9월 말일자 국내 대환을 꼭 보시라고 제가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9월 말일이니까 오늘이 대략적으로, 29일이면은 오늘 내일 밤에 가면 내일 볼 수 밤에 있나요? 나올 수치가 10월 중순에 그러니까 또 보름에 나오 보름 뒤에. 바로 즉각적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텀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들 종목들 말고도 다른 좀 공매도 비중이 높은 기업들도 있다고 해서 네, 정리를 해봤는데 어떤 기업을 좀 볼까요? 지금 문제가 되는 기업이 있는데 게임스탑이 이제 비디오 게임 회사거든요. 이 비디오 게임 회사는 136%? 유통 주식수 대비 136%의 공매도 비중. 아니 뭘 이렇게 많이 공매도 비중이 높아요? 네 맞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이 주식이 조금 뭐 이거 사야 되나 싶을 정도까지 많이 공매도입니다. 이거는 못 사죠.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 전에 잠깐 이거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비디오 게임이요? 비디오 게임. 비디오 게임 안 되잖아요 지금. 이름을 잘못 졌어요. 이게 스탑이 아니고 게임 고 해야 주가도 가고 실적도 가는데 왜 스탑으로 지었을까? 그냥 게임 고라고 했었어야 했는데 예. 그 말씀을 드리기에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게요. 이미 늦어갖고 제가 CEO라면 이름 바꾸겠어요. 네, 네, 지금 이제 많이 바꾸면 좋은데 하여간 네. 이 기업은 역시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뭐죠? 클라우드 쪽으로 게임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네. 주가가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뱃베스앤비욘드는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이거는 네. 그 주방용품, 네. 그다음에 그 욕실용품 판매 회사인데 이것도 역시 온라인으로 빨리 전환을 못하다 보니까 현재 61%의 공매도 비중이 있고요. 그다음에 쭉 보시면 AMC 엔터테인먼트 극장입니다. 네. 극장도 어렵죠. 그다음에 맨 밑에 보시는 거 버진갤럭틱이 25% 유통 주식에 올라왔는데 이거 혹시 아세요? 알죠. 네, 우주로 썼던. 네,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버진갤럭틱이 지금 한 분기에 네. 2분기에 네. 매출이 0원이었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올 초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잖아요. 핫했습니다. 그러다가 되게 조용해져서 조용해졌죠. 왜냐면 뭐 하나 싶었는데 작년도 2분기에 한 6억 벌었거든요. 네. 아, 6억 매출이 일어났죠. 6억 매출이 일어났는데 6억 올, 달러가 아니고 6억이요? 6억 원. 제가 네. 편하게 말씀드리면 6억 원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올해 1분기에 한 3억 원. 줄었네요. 매출 나왔는데 2분기에는 제로. 돈을 하나도 번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주를 못 가니까 돈 벌 게 없지 않아요? 뭘로 그렇죠. 돈 벌어요? 그렇죠. 바로 그런 건데 내년에 갈지 후년에 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버진갤럭틱 역시도 많은 한국분들이 투자하고 있다. 맞아요. 예. 그때 근데 사실 우주 탐사라는 게 굉장히 먼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안 됩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니콜라가 한 분기에 월 천만 원 벌거든요. 월 천만 원 매출이라는 거죠. 월 천만 원 저도 월 천만 원 벌겠는데. 월 천인데.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다. 월 천이면 우리 여도원 앵커의 몸값이 10조 원이 돼야 됩니다. 10조 원. 근데 거기 10조 원이에요. 저도 상장해도 되나 봐요. 네. 그러면. 예. 거기 10조 원이죠. 근데 버진갤럭틱은 심지어는 매출이 0원인데도 현재 시총이 한 5조 원 나옵니다. 4, 5조 원.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미 말씀드리면 네. 투자 안 할 것 같고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많은 분들 그걸 다 무시하고 순전히 꿈과 희망만 쫓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그 스페이스X랑 버진갤럭틱이랑 좀 비교가 됐었잖아요. 네, 스페이스X는 그렇죠. 보니까 무슨 영화도 찍던데요. 나사랑 같이 해서 톰 크루즈 해서 그 우주 가는 거를 영화를 찍는다고.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 진짜 테슬라는 뭔가 정말 실체가 이렇게 하나씩 영화든 뭐든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잘 지적하셨는데 일론 머스크의 머리가 뭐냐면 되게 네. 똑똑한 사람인데 네. 보통 막 이슈를 터뜨려갖고 네. 그때 이제 은근히 홍보를 많이 해요. 스페이스X 홍보하고 그거 할 때 옆에 테슬라 생각 해도 그렇지 맞아, 맞아요. 하면서 원래 매장이 없잖아요. 홍보가 잘 되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전략적으로 하는 건데 이미 눈에 보이는 거고 갈 수 있잖아요 거기는. 네. 근데 글쎄요. 버진갤럭틱은 리처드 브랜슨에 대한 뭐 창업자에 대한 팬심도 별로고 그다음에 우주에 대한 것도 별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4, 5조 원의 시총을 보이는 거는 상당히 의아한 부분입니다. 네. 사실 이 버진갤럭틱 네. 같은 경우에 오늘 또 이 두 개 기관에서 목표 주가를 매수 의견으로 높이면서 매수요? 네. 어디서 매수 의견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네. 다른 한 곳이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수 의견을 냈다고요? 네네. 그렇게 올리면서 사실 이 주가가 24% 이상 아니 왜 그 배경이 뭐예요? 왜 매수 의견을? 그러니까 정말 그 매수 의견이 꿈과 희망이 가득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우주 여행 관련된 네. 뭐 미디어 쪽이나 네. 엔터테인먼트 또는 연구를 위해서는 이용할 수 있는 게 버진갤럭틱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직 네 매수 의견을 보였다라는 식으로 국내 투자자분들도 보였습니다. 하실 것 같은데 이 종목.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기관들이 이렇게 좋은 매수 의견을 보이고 하더라도 네.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런 딱 뭐 니콜라나 나녹스 그리고 이 버진 갤럭틱까지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아직 실적이 그렇죠 실적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야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좋은 의견 준대 미국은 함부로 뭐 그런 의견 안 준다며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또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 초에 또 버닝을 했었던 종목이 맞습니다. 버진 갤럭틱이기 네, 때문에 아 요것도 걱정도 되기도 하고 네. 그만큼 주가가 또 단기적으로 좀 슈팅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알겠습니다. 이 공매도가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면에서 봐야 합니다. 좋은 상황에서 공매도가 높아지는지 안 좋은 상황에서 높아지는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이 추이 함께 확인해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좋은 가운데 공매도가 있는지 안 좋은 가운데 공매도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체크포인트 어떤 부분 볼까요? 예, 오늘은 9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되는데 이거에 네. 소비 관련한 지표이기 때문에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상치가 88.5인데 90을 한번 희망을 걸어보고요. 잘 나와주면 네. 정말 시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업 실적이 있는데 허츠가 나오고요. 허츠 아시나요? 아니요. 렌트카 업체입니다. 아~ 허츠가 주가 거의 뭐 이제 폭락해서 파산 지경까지 와 있는 기업입니다. 네. 네. 지금 뭐 되겠습니까? 렌트카? 그쵸. 안 하겠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보지 마시고 마이크론 테크놀로 실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대되죠? 저는 좀 좋다고 보는데 예상하지 마시고 네. 결과를 보시라고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종목 발굴 앞서서 허츠 막 되게 안 좋다 렌트카 안 좋다고 했는데 또 자동차 공유와 관련해서 네. 우버를 가지고 오셨네요. 네, 우버는 괜찮죠. 우버는 네. 사실 이제 이게 영국에서 원래 네. 사업권을 뺏겼어요. 하지 말라 위험하다 너희 사업이 왜냐면 계속 운전자가 바뀌고 또 운전자가 바뀔 때 운전자가 이 사람이 미숙자인지 아니면 잘하는 사람인지 네가 확인해 봤냐 이런 식으로 태클을 걸면서 위험한 업종을 분리하면서 영업권을 박탈당했거든요. 오 맞아요. 예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업 내가 할 수 있다고 보통 하는지 뭐 운전해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좀 약간의 태클을 걸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영업 면허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영국에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 하나 걸려 있는 게 있어 문제가 뭐죠? 뭐냐면 영국에 있는 드라이버를 또 한 번에 개인 사업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정직원 전환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정직원을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부담되지 않아요? 그게 이미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부담이 돼갖고 굉장히 맞서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정직원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 법원만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들은 많이 완화가 됐거든요. 네. 그런 부분보다는 다시 한번 영국에서 영업 제의가 됐다는 거 기억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US스타의 종목 발굴은 우버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미주알 고주알 함께했고요. US스타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건 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